안녕하세요. 신소영의 힐링 송송 신소영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노래는요.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입니다. 제가 먼저 1절 보내드릴게요. 나는 상수, 너는 망원, 한정거장 전에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연인.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. 바람이 분다, 사랑이 분다. 합정역 5번 출구. 야, 노래 쉽죠? 네,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는요, 일단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요, 리듬을 살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, 발음을 꼭 15만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처음에 나는 상수, 너는 망원, 한정거장 전에 내려. 그렇다고 여기서 너무 발음을 꼭꼭 씹어가지고 그냥 스타카토만 하시면 안 돼요. 나는 상수, 너는 망원이 아니라 나는 상수, 너는 망원, 한정거장 전에 내려. 이 부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듬을 살려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. 같이 춤도 같이 추시고. 빰빰빠빰. 들어갑니다. 같이 하나 둘 시작. 나는 상수, 너는 망원, 한정거장 전에 내려. 그 다음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연인. 터벅터벅 끌어올려주세요. 터벅터벅 걷고 있는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뒷부분의 발음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다음 세딘 따옴표 이별을 앞에 둔 짠 연인.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. 이별을 앞에 둔 짠 연인. 여기까지 한번 다시. 일단 리듬만 타시면 돼요. 처음부터 시작. 나는 상수, 너는 망원, 한정거장 전에 내려. 그 다음 터벅터벅 걷고 있는 리듬 이별을 앞에 둔 짠 연인. 그 다음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그 다음 또 리듬을 타셔야 돼요.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.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. 합치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리듬을 타시고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. 그 다음 바람이 분다, 분다, 바람이 분다. 그 다음 사랑이 온다. 그 다음 아하
합정역 5번 출구 리듬을 타셔야 돼요. 아아 합정역 5번 출구 바람이 분다부터 왜 우리는 달라서야 하나 바람이 분다 시작 바람이 분다 사랑이 분다 리듬 아아 합정역 5번 출구 노래 쉽죠?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듬만 잘 타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발음을 꼭꼭 씹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덤으로 춤도 같이 덩실덩실 추시면은 요 노래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합정역 5번 출구 처음에 보면은요 상수망원이 나오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6호선을 뜻하는 것 같아요. 밑으로 남쪽으로는 상수 위로는 망원 그 중간은 합정역입니다. 우리 다같이 합정역 5번 출구 저랑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음악 큐 리듬 춤도 같이 춰주세요. 딴 딴따다단 들어갑니다. 처음부터 하나 둘 시작 나는 상수 너는 망원 한정거장 천에 내려 그 다음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별을 앞에 둔 짠면이 하나 둘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는 갈라서야 하나 요런 리듬은 잘 타셔야 돼요. 세지땀표 바람이 분다 사랑이 온다 그 다음 리듬 아아 아.